투이 케이크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네요. 인터뷰 영상과 함께 지금 두 번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어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또 버터비에서 함께 이제 창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케이크 디자인 자격증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케이크 창업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또 케이크 디자인 학원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는지 이런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먼저 제가 케이크 디자인 학원을 등록하게 된 계기는 이제 버터비에서 수업을 진행하려는 게 5월 말이었어요. 그때가 3월이었는데 3월부터 5월 말까지 비는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더 케이크에 대해서 배워놔야 이후 버터비에서 배울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저는 그래도 무언가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기본 자격증도 있어야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케이크 디자인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20회차로 수업이 이루어졌고, 케이크의 기본적인 아이싱과 또 깍지, 글자 쓰기 등 다양한 것을 배웠는데, 한번 어떤 것을 배웠는지 영상을 통해서 짧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슝! 잘 보셨나요? 이렇게 총 19회차 동안 많은 것을 케이크 학원에서 배웠고, 내일 이제 20회차 마지막 날 6월 14일 수요일 날 케이크 디자인 자격증 실기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내일 시험 치기 전에는 청심환이라도 하나를 먹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집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시험에 필요한 준비물도 챙겼는데 함께 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머리 묶을 머리끈, 앞치마, 행주 세 장 챙겼고요. 행주는
비닐 안에 넣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미 꽃받침을 끼워 넣는 겁니다. 여기 구멍 속에. 마지막으로 저는 안에 봄 아이싱 할 때 필요한 카드, 장미 꽃받침 이렇게 세워둔 거예요. 꽃가위 챙겼고, 장미 짤 때 필요한 깍지 두 개, 13mm 짜리랑 124K 챙겼고요. 깍지는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깍지랑 제출자기는 어떤 모양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804번 이거는 진주알짜기 나오면 사용할 거고, 이거는 845번 별깍지, 별깍지를 위한 셀짜기나 A짜기, 뭐 크라운짜기, 그 다음 사선짜기 이런 거 나오면 써야 되는 거고, 이거는 895번 깍지 바구니짜기 가 나오면 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챙겼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저는 가볼게요. 여러분 화이팅!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실기시험이자 마지막 학원길로 가실까요? 호떡이 이리와! 호떡이 이리와! 우리 핫딱이 더 인사드릴게요. 핫딱 엄마 화이팅! 화이팅! 미안해. 어서오세요. 그 맛있는 점심만 하나 더. 케이크 디자이너 박민지.